안녕하세요, 고나연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자폐증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제 영어로는 저희가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 그러는데요. ASD에 대해서 운동 발달에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알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ASD는요, 흔히 저희가 뭐 사회성 아니면 언어 발달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아이는 ASD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적인 인구의 수로 봤을 때요, 약 1%가 ASD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흔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만 3살 전후로 이제 AS 진단을 많이 받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 거기에 취약된 부분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아이들에게 더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조기 진단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되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 대근육 운동 발달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성 언어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에도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AS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그런 이제 과거 병력을 보면요, 운동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동 발달 이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티즘이나 이제 ASD를 진단을 할 때요, 사실 운동 발달 영역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사회성,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의 지연, 그리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AS 진단을 내리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잘 살펴본 결과 운동 발달 지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서 또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운동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형태, 양상들을 아이들이 보여주는지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폐증이나 ASD에 관련된 이제 운동 발달 지연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좀더 어릴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아이가 ASD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나타내주는 걸 저희가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12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아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기가 그 이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보통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기가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부모님들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인터랙션인데, 이름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14개월 정도까지 됐는데, 보통 아기들이 어느 정도 주위 사물과 이제 환경에 익숙해지면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기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말을 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물의 관심이나 흥미를 보여주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적으로 하는 언어 표현이죠.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들, 이런 동작들을 14개월 정도가 됐는데 하지 않을 때 약간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저희가 프리텐 플레이라 그러죠. 흉내내는 놀이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기 인형을 주면은 이렇게 아기 젖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이는 동작들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프리텐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놀이에 대한 아직 흥미가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제 다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눈 맞추기를 시도를 하는데 눈 맞추는 거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행동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걸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표현도 좀 힘들어할 때,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들이죠.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 그리고 어떠한 단어나 문장을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굉장히 사소한 것에 아이가 화를 잘 낸다든지 짜증을 잘 쉽게 내는 경우들, 어떤 특정한 것에요 정말 강박적일 정도로 관심을 가질 때, 뭐 장난감을 일렬로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것을 볼때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D를 가진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결국은 서고 걷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 발달 지연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이 조금 낮은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운동 발달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조기 징후들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ASD를 진단을 할 때, 운동 발달 영역 부분에는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2014년에 나온 맞아. 셋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학술지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요, 이 아이들이 그런 이제 언어, 사회, 그리고 다른 행동적인 문제들을 보여주지만 또한 운동 발달 영역에서도 연관된 증상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영역들을 보면은 운동 발달 지연, 그리고 근 긴장 저하증. 저희가 이전 영상에 많이 얘기를 했죠. 근 긴장 저하증도 ASD가 있는 아이들이 흔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션 장애, 협응 장애라 그러죠. 조금 더 어려운 어떤 동작을 배우기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움직임을 이제 수의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움직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 저희가 모터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결국에는 서고 걷지만 설 때의 균형 잡는 동작에서도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걷는 것도 시기가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보여지면요, 이렇게 오티즘 또는 이제 AS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79% 정도가 사실은 운동 발달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 발달을 아기가 어릴 때부터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아기가 정말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저희가 그러한 어떤 형태를 좀볼 수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어티즘 ASD는 그런 증상과 보여주는 양상들이 너무나 다양해서요.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가 ASD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논문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하니까, 아기가 어릴 때부터 저희가 관찰해 줄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갓난아기일 경우 저희가 프리미티브 리플렉스라고 그러죠. 원시 반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반사적인 움직임들이에요. 자극이 들어올 때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건데, 이 원시 반사는요, 아이의 이제 중추신경계가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인티그레이트, 통합된다 그러죠. 통합되면서 저희 눈에는 이제 그런 반사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이 나중에 AS를 진단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통합되는 시간이 조금 더긴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 반사는 보여지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6개월이 돼서야 그 반사가 보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통합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또한 한 자세에 뒀을 때 또는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변환을 시켜줬을 때, 보통 아기들은 많이 움직여요. 뭐, 손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는데, 나중에 오티즘이나 AS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현저하게 낮은 양상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아기들을 보면은 비대칭적인 자세를 많이 보여줍니다. 보통, 갓난아기들은 한 2개월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있거나, 그래서 입으로 가지고 가거나, 장난감이나 이런 걸 줬을 때도 이제 아이들이 손을 가운데로, 미들라인이라 그러죠? 미들라인으로 가지고는 동작들을 곧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ASD를 진단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운데 미들라인의 동작들이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훨씬 늦게 나타나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스처 컨트롤, 이 자세의 균형을 잡는 조절인데요. 아이들이 앉는 자세 거나 아니면 서는 자세도 그렇고, 이렇게 균형 잡는 그런 발달에 아이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 연구는 아이들을 저희가 풀토시시라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손을 잡고 살짝 당겨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오는 풀토시트, 제가 지난 영상에 많이
얘기를 한것 중에 하나인데, 이 포스트잇을 할때 아이들이 헤드렉, 머리를 뒤로 젖히고 복근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지고 오는 힘이 약할 때, 제가 근긴장 저하증 영상 보시면 여기 나와 있을 텐데, 근긴장 저하증 영상에서 저희가 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근육의 톤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포스트잇 할때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자세 잡는 동작을 할때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티즘이나 ASD에 진단받는 아이들도 어릴 때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저희가 라이딩 리액션이라 그러죠. 내 몸의 자세가 흐트러져도 제 머리는 항상 일자를 유지하려고 이런 하는 부분들의 발달이 조금 느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프로텍티브 익스텐션 리스폰스라 그래서 누가 나를 확 밀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팔을 딱 뻗어서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동작. 이런 이제 프로텍티브 익스텐션 리스폰스의 발달도 좀 지연됐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아이들, 79%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운동 발달 지연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운동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이제 뇌 발달, 뇌 기능적인 발달을 보면요. 이미 아이가 6개월에서부터 첫 1년, 2년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과의 이제 그러한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미 뇌 영상 학문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들의 뇌 발달은요, 첫 1년, 2년 안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아이들의 이제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뇌 영역 간의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넥티비티,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첫 2년의 그런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빨리 알아낼 수 있으면 그런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이 정말 이래서 중요하고요. 제가 또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 아이가 운동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서 또이 아이가 자폐나 아니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레드 플래그들 보시면서 이 아이의 사회성 그리고 언어 발달 어떤 이제 특정한 행동들을 잘 관찰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발달 지연이 그런 사회성 언어,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 나와져 있는 양상과 함께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증상이 보여지기 전에 운동 발달 지연에서의 어떤 증상들이 조금 더 일찍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기들이 자랄 때 그런 운동 발달 마일스톤에 맞춰서 각 규칙적으로 검사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폐 또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런 조기 운동 발달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정보가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